인스턴트 커피 사면은 사은품으로 주는 건데요. 제가 토탈벅스를 이제 서민이라서 못 가고 컵만 컵만 네. 파미어 보러 갔다가 팝콘 냄새에 토하고 난리 나서 아, 입덧이 이제 임신하면은 극장도 못 가겠네요. 왜냐면 옆에서 막 처먹잖아. 별거 별거 다 처먹잖아. 나초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팝콘 먹고 이번 달만 특별히 넷플릭스를 허하노라. 넷플릭스 한 달치만 보시고 입덧 안할 때까지만. 저희가 또 심리적인 발기부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영화도 잘 보고 그랬는데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 되게 잘 챙겨봤거든요. 소싯적에는 나름 영화를 즐겼는데 참 땡기지가 않습니다. 또 가면은 또 오줌 마리아 와이요. 똥 마리 와요. 그렇지 않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극장만 가면은 왜 이렇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입덧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번에 갖고 출산까지 계속 입덧. 그렇구나. 입덧. 아, 약을 안 먹으면 토한다. 아니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입덧 약은 또 비급여야. 개판이라니까 이 나라가. 아니 무슨 출산 지원금 무슨 지원금 말은 존나게 많은데 그냥 입금해 돈으로 줘. 진짜 예산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산후조리원 지원금 뭐 이런 게 생기면은 산후조리원비가 뛰고 뭐 그런 거죠. 생리대 지원금 생기면 생리대값 올리고 족같네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아 근데 뭐 이제 아무튼 이상해. 뭔가 중간에 약간 유통업자 같이 중간에 해먹는 새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가 이상해. 출산해라 그러면서 입덧 약은 비급여. 아 물론 제가 뭐 입덧을 할 일은 없지만 아 레몬 사탕이 그 일반 레몬 사탕이에요? 나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 임산부들이 입덧할 때 먹는다고. 그러니까 웃기죠? 지금 노처녀 여캠이 지금 입덧할 때 먹는 사탕 얘기하고. 제가 임신한 거 아니고요. 뭔 임신을 해. 저 얘기 아니고요. 오해를 드렸군요. 저는 그냥 배가 많이 나온 것일 뿐입니다. 복부 비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딱히 없고 그냥 탄수화물 좋아하죠. 빵,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죠. 무슨 요리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밀가루 종류면 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디저트. 근데 디저트도 그렇게 막 돼지같이 많이 먹을 순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진짜 케이크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먹어야 돼. 요즘 디저트 8,000원 그쵸? 8,000원, 9,000원. 제가 어디 홍대에서 본 데는 12,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눈깔이 띠용. 절레절레. 파리바게뜨 갔더니 놀라 자빠짐. 피자빵 손바닥만한 거 2,900원. 그거는 싼 거예요. 겁나 비싸요. 4,000원, 5,000원, 6,000원. 눈깔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그거 뭐더라? 엠포인트, 현대카드 엠포인트. 그걸 하면 50% 할인될걸요? 커피 면과 딸기 케이크? 대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커피면과 대구 맞죠? 아, 나 이런 거만 기가 막히게 기억해? 이럴 때만 IQ가 맨사? 그쵸, 딸기가 비싸니까 당연히 딸기 케이크도 비싼데. 너무 비쌈. 빵 3개 담으면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 무조건 넘어요. 10,000원이면 싼 거예요. 개당 3,300원이란 얘긴데 그 정도면 싼 거예요. 빵이 미쳤습니다. 점심 주는 회사 감사. 그쵸, 점심만 줘도 거의 식비의 절반 정도는 아낄 수 있죠. 왜냐면은 아침은 잘안 먹잖아요? 결국에는 두 끼를 먹는다는 건데, 제가 밥세 끼를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비가 꽤 나오잖아요. 밥 주는 회사 감사하다. 밥 줘서 감사합니다. 안 그럼 여러분들 다 삼시 세끼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식대를 줘도 금액이 제한 있는 거? 그쵸. 하루에 10,000원. 먹을 거 없죠. 강남에서 먹을 거 없죠. 그냥 무조건 요즘에는 한 끼에 10,000원 넘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24,000원 나왔는데. 아니,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고, 컴퓨터 켜고, 불 켜고, 하니까 전기세가 나오죠. 불을 끄고 일할까요? 컴퓨터 끄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육아한다고 집에 있으니까 식비랑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콘텐츠를 많이 봤을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식비 얼마 쓴다. 나는 4인 가족인데 60만 원으로 해결한다. 그러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집은 뭐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반찬 해다주고 뭐 해다주고 그러니까 식대가 적게 드는 거고 또 어떤 집은 회사에서 밥을 주고 그 굉장히 생활비의 차이를 주거든요. 아무튼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기. 이게 너무 케바케고, 그렇잖아요.
이게 비교를 하는 거야. 저 집은 식구가 넷인데 저기 뭐 식비가 60만 원밖에 안 든다더라. 그거 보고서 또 착각할 수 있잖아요. 식구가 넷인데 어떻게 60만 원을 해결해요? 다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죠. 시골에서 뭐 채소나 쌀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 그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난 진짜 직장 다닐 때도 도시락 싸갖고 다니다가 진짜 귀찮아서 안 싸고 다니는 게 그냥 제가 집에서 밥해 먹는 거는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들고 다니고 뭐 다들 뭐랄까 그 너무 골치 아파. 옛날에 제가 저희 언니가 학원 다닐 때 도시락에서 제가 싸줬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못 살까 겁나 싫어. 직장에 나와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갖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안 먹은 적도 꽤 되죠. 아무튼 이게 다 복리후생이야. 이게 또 월급이야. 회사에서 밥 주고 뭐 그런 것도 이족 같은 자영업은 그딴 거 없어. 나 밥철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꿀꿀이죽을 먹습니다. 진짜로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은 귀사대기를 날려야 돼요. 건방지게.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반찬 투정이야. 솔직히 저도 안 좋아하는 음식 있고 입에 안 맞고 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 지금 되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막 찌개 같은 거에 막 양파 쪼가리, 감자 쪼가리 남죠. 그거 다 주워 먹고. 이게 다 돈이다. 진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밥 먹을 때 그렇게 막 쪼달린다 그런 느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돌았다. 돌았어. 딸기 달고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팩 세일할 때만 먹고. 제가 원래 고점 매수의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딸기도 제일 비쌀 때, 꼭 그때만 땡기는데, 못 먹겠어요. 고점 판도끼입니다. 정확히. 초식도 고점에. 딸기 진짜 올해 들어서는 안 먹은 듯? 너무 비싸갖고. 딸기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간짜장. 삼선 간짜장. 그 영상으로 담을 걸 그랬네. 짜장라면으로 약간 간짜장 비슷하게 먹을 수 있어요. 존나 맛있게 먹으려면은 갈아놓은 쇠고기 있죠? 분쇄육. 그걸 볶아가지고 양파랑 볶아가지고 넣어봐. 아주 기가 막히다고. 면 건져 먹다 보면 건더기가 남거든요? 그 나중에 밥을 비벼 먹는 거죠. 개맛있습니다. 소고기도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생강을 조금 넣으면 좋거든요? 아무튼 괜찮아요. 완전 맛이 거의 90%? 면만 라면 면이지 똑같아. 재료는 똑같아. 저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먹기 싫은 거안 먹고 냉장고에서 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채소 껍데기 이런 거밖에 없어. 썩어서 버리는 거 없습니다. 음식은 내 몸에 버려야죠. 지금 버릴 게 어딨나요? 먹어야죠. 배달은 단무지도 아껴 먹고, 단무지도 아껴 먹어야죠. 방구랑 중집 가면은 절대 단무지나 양파 이런 걸안 남겨요. 다 먹습니다. 쇼츠는 수익 창출 돼요.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얼마 되는지 볼까, 요즘에? 단가는 되게 짜거든요? 조회수는 좀 나오는데 얼마 안 돼요. 영상 하나가 좀 터졌다. 몇만 뷰 나왔다. 그러면은 뭐 10달러? 그 정도? 10달러 정도?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되긴 되나? 되기 쬐끔 돼요. 100만 뷰 정도 나와야지 뭐 몇만 원 벌지 않을까? 쇼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사람들은 긴걸안 봐요.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 쇼츠라도 만들어야지. 찍어내는 거지. 어차피 그게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을 또 편집하는 거라서 지금 유튜브 시작하면 늦었냐? 블로그 유튜브 고민된다. 레드오션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은 유튜브 자체 수익은 되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노가다고 내가 만약에 컨텐츠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내지는 누구랑 같이 한다. 그러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사업이랑 연계를 시키다든지 전자책을 판다든지 유료 광고를 존나게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싫다. 유튜브만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돈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냥 취미생활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듯. 근데 이게 또내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도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완전 처음 한다? 그러면 쇼츠부터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딱 영상 올렸을 때 쇼츠가 무조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 수익 창출 기준이 있잖아요. 쇼츠로 수익 창출하는 게 뭔가 좀더 기준이 널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하려면은 쇼츠부터.